안녕하세요. 송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파를 심었습니다. 이게 이제 3월 말경에 이제 대파를 심었는데 여기는 뭐 거름도 많이 안 하고 그냥 여기 생땅인데 거의 이제 날씨가 가물고 그러니까 이파리도 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기가 이제 검정 비닐을 멀칭을 했고 요쪽에는 이제 상추를 심느라고 저기서 또 요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기서부터는 이제 검정 비닐이고 요까지는 이제 상추를 심고 나서 조금 남겨놓고서 대파를 심었습니다.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 이 검정 비닐로하고 저 녹색 비닐로하고 이게 파 크는 게 이제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검정 비닐까지 깐 데는 좀 파가 좀 전체적으로 좀 적은데 저쪽으로는 파가 키도 더 크고 파도 더 굵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글쎄 이 비닐이 이 색깔이 틀린 것뿐이지 다른 거는 뭐 거름도 여기라고 더준 것도 아니고 똑같이 한 거고 그랬는데 이쪽 검정 비닐로 까는 건나 전체적으로 파가 적고 여기만 한 1m 한30 정도 상추 심다가 상추가 이제 다 심어가지고 자리가 비어서 이제 여기다가 대파를 심을 때 같이 심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녹색 비닐로가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사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인지 이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누가 주어가지고 이게 두고 쓰는 건데 이제 저기 오일을 많이 하시는 분도 이거를 멀칭해고 오일을 심으시고 또 걷었다가 다시 쓰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닐도 굉장히 질기고 장수 비닐로 마냥 굉장히 질기고 막 발로 밟아도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추 같은 거 심을 때도 이제 이 녹색 비닐을 심었는데 이제 여러분께 혹시 이 녹색 비닐을 아시면은 좀 작물이 좀더 빨리 크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 요거는 좀 작고 요거는 훨씬 커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혹시 비닐을 사실 때 이런 녹색 비닐도 사실 수 있으면은 사셔서 심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게 1m 60에 8구멍이 뚫렸는데 지금 뭐 봄에 대파 심을 때 조금 일찍 이제 심으시는 거는 지금 출하가 이제 5월 달에 가능하니까 이제 3월 초에 심으면 지금보다 더 빨리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굉장히 늦게 심은 건지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3월 초부터 대파가 노지에 가능하니까 그때 심으셔가지고 5월 달에 이제 파시면은 단수도 이게 8구멍이니까 이게 뭐 여기가 한 15, 20c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15cm 간격으로 뚫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한 평에 한 70포기가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두 포기나 세 포기 한 단씩 만들어도 한 평에 몇십 단씩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 집이 뿌린 이저 비닐 멀칭하고서 파 모종 심은 걸로 봐가지고는 하여튼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이 많이 나는데.